인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이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잠 못 이루는 장봉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바로 앞에 자리한 옹진군 장봉도. 이곳 주민들은 요즘 잠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밤낮 없는 항공기 소음 때문인데요. 먼저 주민들의 상황 들어보시죠. 아주 이 전화도 마음대로 못해.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지금 카테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아유, 난 대장암 수술해서 아픈 사람도 간 거예요, 거기를. 내가 이러니까 안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시끄러워 잠을 못 자는데? 그러니까 가는 거지. 보신 것처럼 24시간 인천공항에 뜨고 내리는 항공기 소음에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고통을 호소하며 집회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장봉도는 일부 지역만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 간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장봉도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옹진군 의회 이종선 의원, BTV 이정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장봉도 주민들이 밤낮 없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의원님, 이 지역에 아마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피해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개항 당시 제1, 2활주로 두 개 활주로 운행으로 시작을 됐고요. 그 이후 북도면에 보면 장봉 1, 2와 그 다음에 모도리가 지금 그 소음에 대한 지역, 피해 지역이라고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되면서 2021년 6월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4활주로까지 지금 확대되면서 거기에 대한 확대되면서에 따른 운행 횟수, 그 다음에 개수가 급격히 좀 증가된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렇게 그 확장되면서 최근 1, 2활주로가 이제 노후화되면서 이에 따라 재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3, 4활주로의 운행 개수가 전부 다 몰리는 현상이 좀 왔습니다. 그런 몰리는 현상이 오면서 그 3, 4활주로에 대한 활주 노선이 장봉 1리, 3리, 4리로 지나가다 보니 이 둔고선 밖에 있는 이 지역 리에 지나가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상당히 소음이 들리지 않았던 소음이 많이 들린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호소를 하는 입장에서 그 저녁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심야 비행기를 운영을 하는데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 숙면을 해야 되는 생활권이나 그 생존 이런 주민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이런 생활권을 좀 누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숙면을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숙박에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 환불권도 많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는 그 1, 2활주로는 신도, 시도, 모도 이 위로 좀 지나갔던 거고 네. 3, 4활주로는 장봉 2, 3, 4리까지 이제 네.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머리 위로 이제 항공기가 그렇죠. 수시로 다니는 이래서 그렇죠.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실제 우리 이정윤 기자님이 그 1박 2일 동안 장봉도 체험을 해보셨어요. 네. 어땠습니까? 네, 제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취재하기 위해서 장봉도에 들어간 시점이 11월 21일인데요. 11월 달은 사실 이 운항이 많지 않은 성수기가 아닙니다. 성수기는 보통 봄부터 가을,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까지가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가서 취재를 했을 때도 16분 동안 8대, 그러니까 2분의 1대꼴로 이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성수기가 아닌 시기에도 이렇게 자주 지나가는데 항공기 운항이
굉장히 많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보통 2, 30초에 한 대꼴로 지나간다고 주민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는 힘들어하는 게 야간이나 말씀하셨다시피 밤 시간대입니다. 저도 취재를 위해서 장봉도에서 하루 동안 좀 묵었었는데 그 펜션에서도 이게 밤에 잘 때 항공기 소음이 계속 들렸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펜션 사장님 아까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손님들이 펜션에 묵으면서도 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환불 요청이 잇따랐고 실제 펜션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께서도 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난청을 호소하시거나 일상생활조차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비행기가 2분 한 대꼴, 성수기에는 2, 30초에 한 대꼴로 머리로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호소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주민분들은 특히 지난해 초부터 항공기 소음 피해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장봉도 마을은 1리와 2리, 3리, 4리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지난해 초부터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마을이 2리와 3리, 4리 주민들입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이전에는 비행기들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난해 초부터 이 갑자기 마을에 비행기들이 지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3, 4활주로가 그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에는 현재 4개 활주로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뒤부터는 보통 1활주로와 2활주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죠. 1, 2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1, 2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 3활주로와 4활주로 사용이 급증을 한 겁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운항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21년 3, 4활주로 이용 비율은 6%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난해는 66%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 3, 4활주로 운항이 크게 늘면서 장봉 2리와 3리, 4리 마을 주민들의 이런 항공기 소음 피해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4활주로는 2021년 이용 횟수가 8천 회였는데 지난해에는 4만 회, 올해는 8월까지 5만 회를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네, 3, 4활주로의 운항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소음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실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원도 있고 한데 이 장봉도의 경우는 또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예, 전부 다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그 장봉도는 지금 1리에서 4리까지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직선거리로 보면 장봉도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은 한 4km 정도가 되고 먼 거리는 이제 한 10km 정도 이렇게 단일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등고선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모도와 그다음 장봉 1, 2 그리고 등고선 주변에 있는 그 지역으로 뭐 2, 3, 4리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아, 예. 같은 장봉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1, 2활주로에서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이 공항에서 옛날 공항 그쪽에 가까운 지역은 피해 그 지역으로 대책 지역으로 지역이 되어 있는데 네, 고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네. 포함이 안 된 거군요. 고시 지역으로 들어가 등고선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는 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고시 안에 들어와야지 주민들에 대한 혜택과 이런 피해 현황에 대한 보상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등고선 밖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소음 대책 지역 지정에서 이제 미달했기 때문에 제외된 곳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소음 피해 측정 결과 자체를 믿지 못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음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도 90dB 이상 나올 때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 전문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그런 측정값이 안 나온다라는 게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전에는 공항공사에서 소음 측정기를 초등학교에다 달았었는데 그거를 지금 초등학교에서 그걸 빼달라 그러니까 띄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뒤쪽에다 지금 폐기시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근데 그거를 측정도 안 하고 지금 저희 주민들 보고만 그걸 감속을 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이정 기자, 소음 측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이유 뭘까요? 네, 현재 국토부는 5년마다 이 소음 대책 지역과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지역들을 지정을 했는데 장봉 1, 2 전체와 1, 2 일부 지역만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활주로와 4활주로를 이용이 급증하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커진 마을들이 정작 이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러한 지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장봉 1, 2 마을보다 이 비행기가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있고 소음 측정을 해도 데시벨이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취재를 하면서 데시벨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소음 대책 지역과 소음 대책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실제로 정말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봉 1위와 3위 마을에서 더 높은 데시벨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주변 지역에 지금 소음 측정망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봉도에는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장봉 1, 2에 지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피해 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장봉 1위와 3위 지역에 각각 한 개씩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네 개 중에 두 개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었고요. 두 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 가동 중인 한 개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은 야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정확하게 좀 측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들로서는 정확한 측정을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피해는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종선 의원님, 이렇게 반복되는 피해 호소가 있는데 뭐 인천시나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계속 좀 저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이 좀 지역구이신 배준영 국회의원께서는 그 공항소방지법에 정한 기준으로 주민들의 피해 지역으로 구분 짓지 말고 여기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계속 두들기고 계시고요. 아울러 웅진군에서는 지난 그 장봉 2리, 3리, 4리의 주민들이 금년에 벌써 세 차례 항의 시위를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단순 소음 기준법을 적용한 피해 지역 지정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을 하고자 그 행정안전부에 규제 개선 건의를 또 했고요. 특히 인천시와 웅진군은 그 국내 최초 공동 부담으로 해서 소음 측정망을 직접 지자체에서 같이 그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그쪽 주민이니까 그 주민 입장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도를 쭉 하고 보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공항에 시끄러운 거 알면서 그 섬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이거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아 공항은 저희가 살면서 이제 왔던 부분인 거고 지금 공항이 맨 처음에 우리 주변에 생긴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항으로서 관광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저희 지역 또한 홍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시설물이 들어온다 해서 거부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이게 근데 현실로 본다면 이게 그 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생업이나 생계에 지금 해로운 부분이건 아니면은 피해를 보는 현상이 오니까 자꾸 이제 저희 주민분들도 이런 부분을 자꾸 호소하는 입장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평생 여기 이제 터를 잡고 살아오시다가 공항에 온다니까 어디 기대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죠. 반대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옹진군의 경우도 이제 자체 소음 측정기 설치를 하고 대책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공항의 경우 24시간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서 특수한 또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공항과 다른 또 소음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규 기자님과 관련해 취재를 좀 해봤죠? 어떻습니까? 네.
현재 김포공항은 보면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24시간 지금 비행기가 운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간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지도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지난해 2만 8천여 대로 하루 평균 78대의 비행기가 야간에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공항과는 다른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사실 국회에서도 아까 배준영 의원님께서 이런 법률 개정안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야 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거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음 영향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개정안은 2년 넘게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이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의 상황에 맞게 소음 저감 대책과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옹진군 이외에 소음 피해 없는 편안한 옹진군을 고민하는 연구단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관련 용역도 연구역도 최종 보고에도 또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이 아마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민들도 기다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첫째로는 소음 피해 지역 그 지역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 지역 간의 주민들 간의 갈등 구조를 좀 해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전 세계 여객기와 화물기가 밤낮을 가리지 있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에 운영하는 이 부분도 사실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국제공항과 주민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센터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옹진군은 벌써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도입이 됐고 주민분들이 이런 기관과의 소통을 하기 때는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시급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옹진군 후에 그 소음 피해 없는 편안한 옹진군을 고민한 연구단체에서는 공항 소음이 유발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 실질적인 파악을 위해 제2차 용역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법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야간 운행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걸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소음 피해 관련 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봉도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윤 기자 먼저 의견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장봉도 주민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소음 피해를 참다 못해서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육지로 나와서 집회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셨죠.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 바로 정부기관인 국토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가 이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정말 무관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큼 되게 안타까웠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제공항인데 이런 그 섬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무엇보다 시급한 건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현황을 지금 우선 정확히 조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시켜서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제주와 서울시는 소음 피해 지원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는 이 소음 피해 지원 센터조차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역할도 이 소음 피해 지원 센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 이 5활주로와 제3 여객터미널까지 건설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소음 피해에 노출되는
면적도 커질 테고 인구도 그만큼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등급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정 기자도 취재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 다녀오고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필요성을 인지를 했습니다. 아마 이학재 공사 사장도 1박 2일 거기서 체류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자들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의원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 대책 이정 기자님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의원님 이 보실 때 어떤 게 더 필요할까 보십니까?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법이 정한 틀에서만 지금 고집하지 말고 그 제외된 지역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오늘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가 좀 됐을 건데 상생 지역 간의 상생 협의체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런 상생 협의체 자체가 인천국제공항과 그다음 주민들과의 소통 기관을 하려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효과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공항 소음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 분석은 절실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예측과 아니면은 그 불미스러운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다양한 연구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공항 소음에 관련된 기관이 뭐 서울지방항공청,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인천공항국제공사, 그다음에 이렇게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심정을 좀 살필 수 있게 이 여러 기관들이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처음으로 상생협의체가 발족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종선 의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공항소음 피해 대책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장봉도 주민들의 피해 현황과 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사인의 뉴스터치 이종선 의원, 이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2024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역대 최대인 1,300여 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봉도 주민들이 겪는 항공 소음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